며칠 전 그 창녕에서 발견된 9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경남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박미경 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아이 지금 어때요, 상황이? 지금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요. 예. 어제 퇴원을 해서 신체적으로 상황 같은 거는 조금 많이 옅어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심각한 뭐 그런 증상은 현재 보이질 않아서 앞으로 통원 치료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여기저기 화상이랑 뭐 멍든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던가요? 네, 뭐 화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흉도 빨리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연고를 이렇게 발라줘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흉이라든지 또 예. 멍자국도 옅게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막 아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지금은 뭐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없고요.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네. 네.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아이가 성격 자체가 조금 쾌활한 성격이라 그렇지만 아마 내면으로는 많이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지금 자기가 이제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꿈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밝은 그 또 내면에 뭔가 또 뭐가 있을까라는 양가 감정이 들고요. 예. 그래도 성격적으로 쾌활한 게 오히려 또 너무나 의기소침해 있는 것보다는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나 뭐 다른 그 보호기관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좀 잘해요? 네, 이렇게 너무 많은 낯선 선생님들하고는 접촉하진 않지만 지금 보호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는 잘 접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도 있는데 그 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몇 살 터울의 언니예요, 그러니까? 2살 터울이에요. 아, 그 같이 잘 놀아요? 네, 네, 같이 잘 어울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 같은 가정의 그 9살 우리 그 아이의 동생들 셋도 지금 요 기관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이하고 의사를 조금 조율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같이 보호를 할까 생각했는데 예. 지금 이 피해 아동에게 의사를 물어봤을 때 조금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예 다른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 동생들 상태는 어떻대요? 저희가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그 아이들도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조금 마음이 덜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런 일이 이제 터질 때마다 정부에서는 뭐 고위험군 아이들 전수조사한다, 뭐 처벌 강화한다. 제 기억에도 뭐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박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전에만 해도 아이가 사망권이 있었고요. 이게 아이가 학대하는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은 지금 최근 5년간에 134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이렇게 사망할 때마다 뭐 부모의 징계권 예.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의 뭐 처우 개선 부분, 예. 이게 뭐 또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사망하는 건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이 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 네. 이게 어떤 한순간만 반짝해서 이렇게 모든 언론이나 또 뭐 모든 이 법을 다루는 그런 네. 의원님들이 할 게 아니라 이게 꾸준히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연하죠. 네, 학대를 좀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이게 한 가지만 보완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꾸준히 관심 갖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만 반짝할 게 아니라 그렇죠. 꼭 보완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상처를 남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해 가야 한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그렇죠. 박 관장님 생각하실 때 1번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지금 이제 많은 이미 이제 정해졌는데요. 앞으로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가 예.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까지는 공공성을 띄고 간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조사를 해서 사례를 넘겨주면 예. 지금의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 모든 아동 학대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는데 예. 이 사례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제성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현장 조사는 경찰분과 공무원들이 할 건데 거기에는 강제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 조사에만 그분이 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원가정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또 분리를 되었다가도 다시 원가정에 돌아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가인 상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강제성이 없으면 이분들이 그 사례에 응하지도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도 회피를 해버리면 무슨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그렇죠.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안전하게 가정에서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예. 그게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상담원들이 경력이 굉장히 짧아요. 이 아동보호 전문가 전국에 종사하시는 상담원들이. 근데 이 학대 행위자인 부모님들의 그 심리적인 걸 조금 간파를 하려면 그렇죠. 그래도 이제 경력이 조금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왜 경력이 짧냐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네. 급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갓 졸업한 뭐 졸업생들을 상담원으로 채용됐을 때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그 대목부터 짚어봅시다. 그러니까 네네. 한 달 월급은 어느 정도 줘요? 그 상담원들한테? 지금 이게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전국에 이제 68개의 기관이 있다면 예. 이게 기관마다 민간 위탁이 된 그 법인이 다 달라요. 아. 그래서 급여가 동일하지가 않고 하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예.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받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최소 얼마 또 얼마에서 얼마 사이예요, 대략? 이게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기관도 있고요. 저희 상담원들 중에서 계약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이나 계약직들. 계약직. 네네. 그리고 업무하면서 뭐 폭행당하거나 폭언당하거나 이런 일도 많이 있다고요? 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만 만나는 업무예요. 바로 그거죠. 예, 네, 그리고 학대를 받은 아이만 만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학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예. 알코올리즘, 그다음에 정신 조현병, 예. 정신적인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예. 장애의 그런 증상이 드러나지만 진단을 안 받은 사람도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내 자녀에 대한 권리를 나밖에 없는데 왜 내 예. 자식에 대해서 감내라 받느라 그렇죠. 하느냐.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상담원들에 대해서 좀 역설적인 말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네. 적대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일은 힘든데 월급은 얼마 안 되니까 그 직장을 얻었더라도 그냥 금방금방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무 연수가 짧아요. 전국적으로 이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들의 근무 연수가 굉장히 짧고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비하면 짧고 네, 네. 또 이런 부분 처우 개선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이렇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렇죠. 그런 직원들의 채용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업무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많아요. 더 충원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앞으로 사례 관리를 이제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방침은 공공화를 강화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면은 이게 훨씬 더 일이 줄어들 거라고 하지만 예. 이 사례 관리의 허점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촘촘하게 예. 하지 못하는. 예.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그 매뉴얼이 고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집에 자주 가보고 알겠습니다. 부모를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 그다음 거기에 네네. 일하는 종사자들의 숫자도 늘려야 하고 처우도 개선해서 경력도 좀 쌓이게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나마 법이 바뀌어갖고서 금년 10월부터인가는 현장에 가서 처음에 조사하는 인원들이 그동안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었는데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두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자체별로 전담공무원이 아예 없다는 사람도 많다면서요? 아마 이게 준비를 아직 안 한 지자체도 하하.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2010년 10월부터 시범으로 하고 2022년부터 모든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현장 조사까지는 공공으로 가져가는 걸로 예. 돼 있다 보니 예.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전히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때까지는 근데 저희도 조금 이게 완벽하게 다 넘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관장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은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가지만 또 시범적으로 가지 않은 지역에는 아동보호 전문관이 그때까지는 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조금 예 넘겨드릴 때까지는 굉장히 조금 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예예 예. 지금 바로 이런 문제야말로 중앙에서 책상에 앉아서 서류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현장 구석구석에까지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현장 조사팀과 사례관리팀으로 나뉘어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현장 조사팀이 사례를 조사를 하고 오면 사례관리팀이랑 한 책상에 앉아서 어머님 표정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그 집의 환경을 모두 전달을 해서 사례관리 하는데 용이하게끔 하는데 예. 앞으로는 말씀대로 이제 공공에서 가져갔을 때 그분들은 주로 이제 공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문서로 전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문서 안에 그 집의 상황을 모두 다 담을 수 있을지도 솔직히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대로 판단을 했다 치고 이제 네. 그 사례 관리를 하러 이제 현장에 가서 네. 원가정 복귀 시키는 게 옳은지 처벌로 가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원가정 복귀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치적으로는 아무래도 원가정 복귀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게 있냐면, 이게 또 굉장히, 딜레마에 놓이는 건데요. 네. 아이가 이제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 아이를 분리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이한테는 양가적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하고 싶지만 또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무조건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아이가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를 강제로 분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그 아동학대 전담 법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걸 못 만들어요? 아직까지는 좀 정말 차후에는 모두 보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찰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이 함께 의견을 놔서 아 이거는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가지고 강제로라도 분리시키고 처벌해야 되겠다. 그러면 법원으로 바로 보내고 이게 좀 원스톱 서비스가 한 24시간 안에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분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분리 조치를 하건 그나 피해아동 보호 명령은 지금 그렇게 시스템은 어떻게 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지만 예. 현재까지는 이렇게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관에서도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 공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예.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지난 5년 사이에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자만 134명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게 사망자만 그 따르는 그렇습니다. 사망자만 그 정도라면 정말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의 숫자는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대로 신고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신고는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고 의무제 네. 이런 게 생겼으니까 그나마 조금씩 네네네. 되죠.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예전에 비하면 점점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게 네. 그만큼 이제 막 거의 배수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 이제 홍보라든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국민들의 인식이 예.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그 학교나 유치원의 교사들이 신고 의무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의 상태를 매일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살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학교에서 그냥 아이가 이제 외관상만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예. 이제 선생님들이 좀 힘없는 아이라든지 예. 뭔가 엎드려져 있는 아이들도 조금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세밀한 관찰을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예. 그런 아이들을 또 이렇게 뭐 따로 불러서 선생님이 면담을 조금 하면서 뭐 신체에 혹시 상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 조금 더 아이들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만 보완이 예. 된다고 이 전체 학대 피해 아동들을 막을 수 그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보완돼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아무튼 정부 또 국회에게는 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우리 네네. 우리 모두가 아동 보호 기관이 돼야죠. 이웃에 일어나는 일들 그냥 슬쩍 흘려보지 말고 꼼꼼히 챙겨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면 모든 국민들이 조금 그 그러니까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봐 예. 주셔야 되고 예. 특히 부모님들은 예. 정말 아이들을 그 체벌과 훈육을 좀 구분하셔서 아이들 정확하게 양육하는 방법과 지식과 태도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아동 학대만은 이번에는 정말 없애자라는 국민 운동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미경 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